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꼰대새 미국정 찾기 신강섭입니다. 이때 의과대학을 마치고 나서 그 나이가 되도록 무엇을 했냐도 프로그램 디렉터가 눈여겨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오기까지 한국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좋은 경력이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했던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의 경력을 그대로 미국에서 인정해서 미국에서 활동하게 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른 모양인데, 제가 레지던트 인터뷰를 하면서 만났던 어떤 사람 중에 인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 레지던트 지원을 하기 전에 이미 영국에서 레지던트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영국에서 했던 레지던트 과정을 일부 인정해줘서 내꺼 레지던트 3년 대신 2년 만에 마치게 해준다는 제의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레지던트를 지원하기까지 기초의학 실험실에서 일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다른 외국 의사들의 경우를 보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의료직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수술실에 조수로 있었던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 PA 스쿨, PA라는 것은 Physician Assistant이죠. 그 학교를 나와서 의사 대신 PA로 활동했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사 말고 PA, Physician Assistant나 Nurse Practitioner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죠. 그렇지 않고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지원하는 사람 중에 우선 가족 이민으로 미국에 도착했다가 당장 레지던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생업에 쫓겨서 전혀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의료계에 계속 몸담고 있었으면 그것이 유리하죠. 예전에는 제가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요즘에 한국에서 미국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학생 때 방학을 이용해서 아니면 의과대학을 마치자마자 미국에서 클럭십을 해서 경력을 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선생님들한테는 그것이 레지던트 지원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레지던트를 뽑는 프로그램 디렉터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의 병원 맛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을 원할 테니까 말이죠. 우리 병원에서 쓰는 영어에도 좀 익숙해 있고요. 클럭십을 하는 동안 병원 내에서 프로그램 디렉터 등 여러 사람들과 친분을 맺을 수도 있고, 재수가 좋으면 그 병원에 레지던트로 들어갈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돈과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미국에 오려고 하는 젊은 선생님들께는 클럭십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레지던트 프로그램 디렉터가 보는 것 중에서 또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 좋고요. 혹은 외국 사람이라면 불법 체류자가 아니냐,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병원에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죠. 저처럼 J비자, Exchange Visitor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병원에서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또 해줘야 되고, 이때 비자 스폰서는 병원이 아니라 ECFMG 본부입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 더 귀찮아하는 것은 H 혹은 H1B라고 하는 노동비자입니다. 이것은 J비자와는 다르게 ECFMG에서 스폰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스폰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미국 사람을 쓰지 않고 외국 사람을 써야 하는 이유 등을 보고해야 되고, 병원에서 고용주로서 세금 보고서 등도 제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귀찮은 것들이 있어서 수련 병원에서는 되도록이면 노동비자 대신에 J1 비자를 내주려고 하죠. 참고로 ECFMG에서는 J비자만을 내주고 노동비자 H나 H1B는 스폰서해주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병원 중에는 말이죠, 제가 가고 싶었던 미국 동북부의 여러 병원에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매스 제네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제네럴 하스피탈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입니다. 거기에도 레지던트 지원 원서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그 병원에서 친절하게도 답장이 왔습니다. 과거 전례를 보면 외국 출신 의사가 매스제네랄에서 레지던트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친절한 편지였죠. 그것 말고는 다른 대학 병원들에서는 아예 답장도 없고 지원서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외국 의사들이 레지던트 수련 병원을 대학 병원 등 큰 병원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레지던트 수련이 아니고 한국에서 임상의학 연수 등으로 오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 임상 연수 혹은 학생들이 클럭십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큰 대학 병원들에서 거의 받아줍니다. 작은 동네 병원, 커뮤니티 하스피탈에서는 그런 제도가 존재하지도 않고요. 미국 내 모든 대학 병원들이 외국 출신들이 들어가기가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중소도시에 있는 동네 병원, 커뮤니티 하스피탈이라고 불리죠. 이런 곳이 외국 사람들이 레지던트 시작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뉴욕시티나 워싱턴 DC, 시카고 등 큰 도시와 그 부근에서도 외국 사람들이 수련할 수 있는 병원들이 몇 있습니다. 그런 큰 도시에는 병원들이 많고 범죄율이 많은 험한 동네에는 미국 의과대학생들이 가기를 꺼려해서 외국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이죠. 미국 대학병원에서 그 학교 출신들 백인 의사들만 까득 있는 것보다는 좀 작은 병원이라도 외국 의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외국 사람들이 많은 레지던트 프로그램에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을 또 한번 겪게 되죠. 그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어느 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마쳤느냐에 따라서 향후 진로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레지던트를 마치고 펠로우십을 할 계획이라면 특히 인기 있는 펠로우 과정 세 가지 칼디올로지, 심장내과, 펄모놀로지, 호흡기 내과, 게스트로엔트로로지, 소화기 내과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하려면 커뮤니티 하스피탈에서 수련받은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그런 병원에는 이미 그런 펠로우 과정들이 있어서 레지던트 수련을 하면서 교수님들한테 잘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커뮤니티 하스피탈에서는 그런 펠로우 과정들이 대개 존재하지 않습니다. 레지던트 1년차를 지원하면서 외국 출석으로서 대학병원에 가는 것이 어려운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이죠. 1년차 때는 그냥 하기 쉬운 병원에 들어가서 1년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2년차나 3년차 올라갈 때 대학병원으로 진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 다니면서 전학을 하거나 전과를 하는 것과 비슷한데 대학병원 내과 레지던트 중에서도 2년차나 3년차 올라가면서 내과 대신에 다른 과로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비게 되는 거죠. 재수가 좋으면 이런 대학병원으로 자리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대학병원 출신으로 신분을 바꾸게 되고 좀 어려운 분야의 펠로우십을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가 있죠. 레지던트를 마치고 펠로우를 하는 경우에 원래 J비자를 가지고 있던 경우면 J비자를 도와주는 병원에서 그냥 J비자로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초의학 경우에 J비자는 3년까지, 임상 분야의 J비자는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노동비자, H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펠로우를 해주는 병원에서 H비자를 스폰서 해주지 않는다면 ECFMB를 통해서 J비자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병원에서
도와주어야 하죠. J에서 H로 바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H에서 J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